그거 알아요? 과거의 우리, 과거의 나한테는 미련이 남는 거. 진짜 인정하긴 싫지만 내가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 보낸 상징 같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 남자와의 추억을 없었던 일로 취급하면, 그때를 다 잊어버리면 그때의 나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스물 몇 살의 내가 하나도 없는 거지. 그때 그쪽은 그 남자가 없었어도 빛났을 거예요. 가장 빛나던 그때 꼭 그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.